예를 들어서 남편이 눈이 갑자기 보는데 홀딱 디벼져 갖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다 때려 부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무당집을 갔는데 뭐뭐뭐 때문에 구슬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어. 이거는 구슬 안 하고는 못 빼겨. 지연계신당 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자, 내가 진짜 구슬해야 되나? 구슬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일단, 구슬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무수히 많아요. 이유가 많겠지. 첫째, 이제 이유 없이 아픈 사람들. 구판을 열어보면 무엇 때문에 아픈지 나와. 자, 두 번째, 우리가 산소를 옮겼어. 산소 2장 합장을 하고 지반이 줄초상이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상문에 주당을 맞아서 이유 없이 아파. 이거는 풀어내야 돼. 안 풀어내면 안 나. 왜 병원 가도 안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신의 벌전. 뭐,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나눠서 얘기를 해줄게. 자손이 걷지를 못해. 말을 못해. 이런 것들. 삼신의 벌전. 뭐, 구슬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이유는 삼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판을 열어서 삼신상을 또 따로 차려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그리고 또이 집안에 우대에서 뭐 뱀을 잡아먹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를 많이 잡아먹고 살생을 많이 그렇지. 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자손들한테 내려온다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애가 이상해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 온 몸이 애가 스물 몇 살인데 시집장 장가를 못 가, 이 남자애가. 근데 몸을 봤어. 진짜 여기 목에서부터 밑에 다리까지 전부 뱀이야. 가만온. 나 실제 그 봤다. 나 소름 끼쳐 혼나는 줄 이게 알았어. 꽈리를 타갖고 비둘기 들은 것처럼. 그리고 이살 자체가 다 뱀살이야. 어머. 실제로. 뱀의 형태고, 뱀의 모양이고. 그렇게 오래 놔두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남편이 눈이 갑자기 보는데 홀딱 디벼져 갖고 안 하던 행동을 하고 다 때려 부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무당집을 갔는데 뭐뭐뭐 때문에 구슬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어. 이거는 구슬 안 하고는 못 빼겨. 그거는 구슬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손이 이상해졌어. 학교 잘 다니는 애가 갑자기 아빠한테 욕을 퍼붓고 엄마한테 욕을 퍼붓고 이 딸이 이런 경우에 상담을 했을 때 뭐뭐라고 딱 나왔어. 이럴 땐 구판은 열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점잖게 예쁘게 학교 잘 다니는 우리 수양딸도 있고 나도 이제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있어요. 운도 없는데 조상도 얌전히 잘했는데 돌아가신 엄마가 난리가 났다는 거야. 배가 갑자기요? 고프다, 부타자,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종을 보러 왔어. 그 내가 하는 말. 엄마 꿈 꿔? 아니요.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타나는 건안 좋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꿈에 안 나타나는 건 최고입니다. 잘 계신다는 뜻이야. 근데,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저 어머니가 이래 이래 해서 자기 빨리 안 풀어주면, 뭐, 손자가, 손녀가 뭐 어떻게 잘못된다고 해서 구슬 해야 된다고 해서 나를 걸고 계약금을 걸고 왔대. 하지 마. 왜? 야, 얌전히 너희 저기, 부모님 잘 계셔. 이 구슬 왜 열라고 그래? 얌전히 있는 분을 왜 들고 쑤시려고 조상들을 그래? 이런 구슬 할 필요 없는 거야. 그잖아. 누가 구타라면 나한테 가서 물어봐.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셈 치고, 저만 한번 보러 오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줄게. 절대 누구 소개받고 갔는데 거기서 구타자고 그럴 때는 그건 사기하지 마. 왠지 알아? 실제 상황이야. 이 여성이 이 무당집에 갔어. 야, 네가 데리고 오는 손님 중에 내가 구슬 만약에 띄게 되면 너한테 20% 줄게.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 미리 다 알려주는 거. 그래갖고 맞춘 척 하는 거네. 그렇지. 아는 데 가서 구타지 마. 또한 누구 소개받았어. 그럼 걔는 미리 전화해. 있잖아, 몇살 먹었고 이름이 뭔데? 얘 며칠 있다 전보러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절대 아는 데 가서 전 보지 말고 아는 데서 구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시청자분들 꼭 명심하세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